KBS가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KBS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볼 때 그 누가 가겠어요? 결국은 현재 있는 안행부에 있는 관료들이 또 가죠. 제대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세월호 침몰 35일째 뉴스타파 시작합니다.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KBS 뉴스에 대한 개입으로 촉발된 제작 거부 사태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등 주요 뉴스가 파행 또는 결방되고 있고 프로듀서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의 파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각 지역구 기자들이 소속된 KBS 전국기자협회도 제작 거부와 함께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KBS 장악에 대한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환영은 퇴진하라! 청와대 그렇습니다. KBS 기자들의 제작 거부와 부장들의 보직 사태로 KBS 뉴스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KBS 기자협회 제작 거부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작 거부 첫날인 19일 메인 9시 뉴스는 3분의 1로 축소 방송됐고 마감 뉴스인 뉴스라인은 결방됐습니다. 앵커들도 진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둘째 날 주요 뉴스도 줄줄이 결방 또는 단축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광장은 단신 기사만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ETV 뉴스타임은 아예 뉴스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제작 거부에 들어간 KBS 기자들은 오늘 KBS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막내 기자들부터 높은 고참 선배들까지 길환영 사장의 행태, 발언 모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명제는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KBS 기자들도 제작 거부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지역 KBS 기자들의 모임인 전국기자협회도 19일 저녁 6시부터 제작 거부에 동참한 데 이어 오늘 저녁 200여 명이 상경해 사장 퇴진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KBS 프로듀서 협회도 PD 출신인 길환영 사장이 협회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길 사장을 협회에서 제명했습니다. 또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직과 경영직군의 팀장들까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PD협회라든지 기술직종, 경영직종까지도 이번 기자협회, 보도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KBS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보직 간부들은 이미 일손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편가르기 이런 것들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요. KBS가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KBS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9일 열린 기자협회 총회에 참석해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길환영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보도국장과 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며 사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나선 상황에서도 길환영 사장의 인사에 따라 보도본부장에 임명된 이세강 신임 보도본부장은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은 지금 길 사장 사퇴해야 된다. KBS의 독립성이 사장 한 사람의 거취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될 수 있나요?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 요소들이 위협하는 요인들이 단 그 한 가지인가요? 가장 큰 거는 그래도 청와대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가장 크다 뭐하다라고 하는 비유는 나는 좀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뭐 이런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으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외치는 기자들의 제작 거부가 KBS 전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어감에 따라
KBS 새 노동조합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면적인 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책을 내놨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책임은 강조됐지만 청와대의 책임은 이런 방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주요 뉴스로 쏟아냈습니다.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의 의인 고 최혜정 선생님과 정연선 승무원의 이름을 연달아 잘못 읽은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웅 사무장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은 조금이라도 풀렸을까.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초대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담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은 국회로 떠넘겼고 특검의 범위는 청해진 해운에 대한 특혜와 민관 유착 문제에 한정시켰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을 내놨지만 해경의 늑장 구조 등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선고용 즉흥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고 국정원 해체하라고 할 때 아무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만 딱 없앤다고 해서 대통령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는 건데 내가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뻥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모두 그것을 바꾸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책임졌던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무능을 반성하는 대신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청와대가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 자제와 대통령 홍보 등을 요청하는 등 KBS 뉴스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 보도국장 방이 비상상황실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 4명에서 보통 같이 일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민 200여 명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무회의는 직무와 무관한 돈을 받은 경우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처벌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과태료만으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앨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점수를 준다 그러면 한 몇 점 주실까요? 한 65점 내지 70점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을 많이 이해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근본적, 본질적 근원에 대해서는 처방이 조금 미흡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우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현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와 조직을 떼다가 총리실 밑에다가 행정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볼 때 그 누가 가겠어요? 결국은 현재 있는 안행부에 있는 관료들이 또 가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뽑아서 조직 개편안이 졸속으로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중지를 모아야죠. 왜 대통령이 혼자서 하겠습니다 하고 숙제 던져두듯이 왜 던져주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뭔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고려가 없는 대국민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바로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UAE 방문을 또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요 모멘텀을 놓치면 중요한 국익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가시게 됐습니다. 또 원자로 설치 행사는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은 조금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었던 4월 30일 행사 같은 경우는 한수원 사장하고 산업부 국장이 참가했던 행사입니다. 별로 이렇게 뭐 기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식만큼의 비중이 있는 행사가 아닌 거죠.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반전 카드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 눈물까지 흘렸지만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과의 공감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11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별할 수 없어서 DNA가 아니면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기서 걸어 나오는데 길 안내해 주겠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원해 저기 지원해 뒤로. 면도지 구정이야.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일반 시민으로 보고 있어. 이들은 그러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분들이 야, 니들이 일단은 그러려고 군대한 거야? 은행에 가시니까 그걸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 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왜 연행을 이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법적으로 연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아까 3차까지 다 계셨어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공직사회 내부 관행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타파에 제보된 한 사건을 보면 우리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할 뿐 아니라 인권 침해가 보고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군 헌병대 소속의 이모 하사는 5년 전 선임들로부터 성추행, 폭행, 욕설 피해를 당해 이를 고발했지만 미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음해하고 그 결과로 오히려 피해자가 공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원근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군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미련 많은 세상이지만 더 붙잡고 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죽어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버지는 그의 형에게 연락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그를 죽음 앞에서 구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 그러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진짜 죽으려고 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죽으려고 했냐고. 자살 시도로 그가 겪었던 6년의 군 생활이 비로소 부대 담너머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하사. 원래 어릴 때부터 경찰이랑 군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좀 그걸 꾸며가지고 형 추천으로 부사관 직업군인
이거 이태원에 갔습니다. 혹시 근처에도 공공부대가 있고 네. 봐가지고. 온갖 일을 겪었지만 열심히 복무한 덕에 지난 2012년 장기 복무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군 수사관 양성 과정인 양성 수사관에 선발됐습니다. 군 수사관은 입대 당시부터 이하사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정 부끄럽지 않은 일, 부끄럽게 살지 않을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되게 마음이 부풀었고 설레었고.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고 수사관의 꿈도 날려버렸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인성이 안 돼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5년 전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해임이 돼야 된다는 게 진짜 정말 억울하고 막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게 되게 막막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군부대. 이하사가 2008년 군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사관 교육 수료 후 첫 근무지였던 만큼 힘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하던 군 생활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헌경으로서 저는 이 군 경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적발을 하고 그걸 정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오히려 욕하고 윽박지르고 부탁하고 왜 보고했냐. 처음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욕설, 폭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폭행도 시작됐습니다. 폭행은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갓 20살의 하사가 견디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목 뒤쪽 이렇게 뼈 척추 쪽을 한 계속 때려서 계속 때렸습니다. 저를.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예,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추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배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선배가 성추행하면 당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런 걸 당연시 얘기가 되는데 자기는 다 당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야지. 똑같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성추행 당해야 되고 성기 만지면 웃어야 되고. 계속되는 폭행, 폭언, 성추행에 그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하사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간부의 진급 축하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상사 한 명이 제 옆에 앉더니 계속 막 뽀뽀를 하고 혓바닥으로 볼이랑 막 귀를 막 핥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피하고 막 그랬는데 더 와서 막 빨고 이런 가슴 쪽이나 물어 뜯고. 그렇게 계속 되니까 진짜 힘들고 진짜 못 견디겠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게 위에서는 안 말렸어요? 그런 행동은? 그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더 이상 버티며 살기 힘들었습니다. 군 상담기관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한테는 얘기 못하고 고민을 계속하다가 상담을 받고 싶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헌경이다 보니까 헌경 쪽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홈페이지. 감찰 결과 8명의 상급자들이 이하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단 3명. 그것도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이하사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압적으로 더 나아버리니까 막 주먹 책상으로 쳐 욕하고 내 말 못해요. 막 너 패고 싶다. 너 나 같아도 패고 싶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보통 정말 많이 있었고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하고 아닌 것 같다고 한 것도 많았고. 그럼 지금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축소된 조사? 많이 축소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하사에게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폭행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하사의 선처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났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등장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완전히 찍혔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예,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이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그의 입대 동기들에게도 이하사와 관련된 소문이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뭐 누구 있습니다. 이제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하면은 아, 걔 뭐 헌병 뭐 헌병 특기 뭐 이러면서 200개 뭐 헌병 뭐 사고 치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안 좋게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부사관 선배들이. 소문이란 게 이제 돌고 돌면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왜곡돼서 그렇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문은 그렇게 입을 타고 계속 도는 거죠.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는 이유로 이하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헌병인 이하사가 수사관 예비과정인 양성수사관에 선발된 것입니다. 양성수사관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질이 검증되면 정식 수사관으로 임명됩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당한 것도 있었고 제가 정식적으로 옳은 말 할 수 있고 정식적으로 서열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곧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습니다. 양성수사관으로서 수사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13일 이하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인 선임수사관의 아이디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성수사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는 선임수사관의 계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급 부대로부터 온 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은 양모 상사. 5년 전 이하사를 폭행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던 그 상사였습니다. 이하사에게 문자를 보내 복수할 거라고 협박했던 바로 그 이름. 고민하다가 상사가 모르는 사이인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왜 메일을 보냈을까? 딱 그래서 열어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랑 그건 좀 충격적인 거 죽여버리고 싶고 이 새끼 나쁜 새끼고 파렴치한 놈이고 살모사 새끼고. 메일은 양 상사가 동기인 조 수사관에게 이하사를 경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하사가 수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다시 또 나한테 이러지? 충격적이었고 화도 많이 났고 충격적이었고 좀 되게 막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막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사는 메일을 캡처하고 본문은 따로 복사해 총 4장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은 삭제했습니다. 조종 아이디는 공개가 된 상태였고 이미 메일을 클릭하게 됐으니 두 번, 세 번 봐도 다 티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 어차피 한 번 본 건데 당연히 다른 변호사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 조중사가 출근한 직후 이 사실에 대해 바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바르게 했으니까 출근해서 뭐 조금의 결례도 없이 출근해서 이제 걸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제가 바로 보고를 했으니까 뭐 한 10초도 없었죠. 10초의 간격도 없었고 바로 보고했어요. 이 여사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그것도 5년 전 폭행 사건 가해자가 보낸 메일. 그러나 그는 그 메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여사는 자신을 음해하는 메일을 보낸 양상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길 생각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직 이 여사가 업무 중 무단으로 선임의 메일을 확인하고 삭제한 것만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공군 측에 이 여사의 행위만 문제 삼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군은 개인 메일을 본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이 여사의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 비난한 내용이라고만 판단했습니다. 개인 간의 메일이기 때문에 이 여사를 매도한 내용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사의 변호인은 이 여사의 행위가 자기 방어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 부대원들한테 전파됐을 때 또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심한 또 왕따와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우려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로서 그걸 삭제했다고 봐야 되죠. 결국 이 일은 이 여사가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되는 사유가 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관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전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보낸 한 통의 메일로 인해 이 여사는 수사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5년 전 사건과 양성 수사관 해임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가해자가 아직도 그 이메일을 보내서 그 동기들이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얘에 대해서 왕따와 괴롭힘을 선동하는 행위 지속됐다는 것의 근거이고 그것이 또 이 사건의 핵심적인 하나의 동기였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5년 전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5년 전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동기에게 왜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일까? 그 친구가 수사계라는 어떤 군대 내에서 힘을 가지는 것이 순간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동료들을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메일을 보낸 이유는 이 여사가 수사관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야, 분명히 낙인이 있을 텐데 진짜 우리 당국 우리 조직에서 우리 완전히 진짜 묶어지겠나? 그런 생각 했고요. 5년 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가해자는 5년이 지나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목적으로 한 통의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가해자는 덮어주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현실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5년간 구입되어 살아왔고
1년간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당하게 해임시키고 불이익주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할머니 혼자 두고 먼저 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여사는 이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를 지난 6년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군대 문화의 실체와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진실 규명해야 되고 정식적으로 촉구를 하겠다. 이익은 지든 어차피 죽으려까지 했으니까 뭔들 못하겠냐. 죽기보다 진짜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담화 마지막 부분에 일일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쏟아낸 것은 그동안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의 눈물이 진정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아픔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다면 반드시 KBS에 대한 통제를 반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이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랍에미리트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언론을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받아 전하는 앵무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영방송을 목 비틀어 굴종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